프로게이머분들이 게임하는 거 보고 감명 깊게 봤나 봐요. 그래서 저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약간 취미로 스타원을 접하고 김정우 선수를 보면서 좀 되게 뭔가 프로게이머가 되게 멋있는 직업 같고 되게 꼭 한 번 나도 저런 무대에 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조언보다는 좀 반대를 많이 하셨죠. 학교도 약간 자퇴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냥 좀 지나고 나니까 좀 인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반대를 하셨는데도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으면 계속 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또 커리지 매치를 따고 난 뒤에는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밀어주셨어요. 처음 숙소 들어갈 때는 약간 걱정 반 기대 반이 됐는데 이게 18살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냥 겁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제 마음대로 했던 것 같아요. 숙소 생활하면서 좀 그 꿈을 확실하게 잡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그냥 그 생활이 마냥 즐거워서 힘들다는 생각은 진짜 없었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좀 확실히 부모님의 빈자리가 느껴져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경쟁하는 그런 게 되게 심했어요. 아, 여기서 진짜 열심히 안 하면 못 살아남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웬만한 노력해서는 경기를 못 나가고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랭킹전을 한번 했었는데 한 이틀 동안 전패를 했거든요. 이게 벽이란 걸 약간 느꼈어요. 프로들의 벽. 그 이후부터 그 벽을 깨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원하는 일을 해보는 거잖아요. 제가 제 꿈이기도 했고 하고 싶어 했던 일을 하고 있고 즐기고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게이머 생활하다 보니까 확실히 어린 나이에 사회 나와서 또래들보다는 확실히 돈 번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괜찮은 것 같고 막 힘들 때 막 SNS 같은 거 보면 친구들 놀러 간 사진이 올라오거든요. 그냥 그런 거 볼 때 좀 많이 힘들죠. 제 또래들은 다 놀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러는데 저는 못 놀러 가는 상황이니까 가끔은 뭐 생각 없이 그냥 놀고 싶은데 좀 제가 실수라도 할까 봐 항상 정신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막 친구들 놀러 가는 거나 대학 생활하는 거 좀 보면 좀 많이 부럽기도 해요. 제 생활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단체 생활 항상 해야 되고 제 혼자만의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도 좀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그때 이제 되게 신기했던 게 처음 나가는데 긴장이 아예 안 되고 부담도 아예 없는 거예요. 거기서 게임하는 거 자체가 되게 즐거웠고 그래서 평소에 하던 것보다 몇 배로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실력이. 방송 연기는 처음이었으니까 아 이런 게 좀 방송 연기구나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와 재밌겠다 하고 방송 연기 이렇게 들어가도 안 질 것 같고 진짜 근본 없는 자신감이 넘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방송 연기도 하고 상대가 또 되게 경력이 오래된 선수여서 좀 쉽게 무너졌었어요. 그때 이후에 이제 되게 많이 깨달은 게 많았고 방송에서 꼭 한번 이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히 게이머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해체가 된다고 알려주시고 남은 선수들한테 좀 길을 되게 많이 터주셨어요.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그런 약간 슬픔? 슬픔도 되게 컸지만 되게 기대도 많이 했어요. SK에 간다니까. 원래 되게 어릴 때부터 좀 가고 싶었던 팀이어가지고 슬픔 반, 기대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즌에 한 번에 이렇게 저희가 주전 선수들이 한 번에 확 빠져나갔었거든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이렇게 많은 출전 기회를 받게 되고 또 에이스라고 이렇게 불려지면서 주변에 부담감과 압박감이 좀 많이 심해서 그래서 프로리그에서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작년이 되게 힘들었던 게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성적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도 안 되면 그냥 그만할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작년에 좀 진짜 힘들어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많이 지기도 했었고 좀 여러 가지로 다 일들이 잘 안 풀려서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를 좀 잡아주신 게 코칭 스태프분들이나 팬분들이 저를 잡아줘서 그냥 꿋꿋하게 더 했던 게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잘 버텨와서 이렇게 그때 또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결승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게이머 시작할 때부터 있는 대회 다 우승이 목표였으니까 그리고 우승하고 나서도 그 다음날에 제가 우승한 건지도 잘 몰랐어요. 똑같은 일상으로 올라가서 그냥 딱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더 열심히 해서 양대 우승을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티어급 대회였고 규모도 되게 큰 대회여서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이라는 좀 큰 타이틀을 얻게 해줬던 것 같아요. 잘했다 야 이제 우승했으니까 편하게 해라 약간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그 자리에 앉아서 못 봤대요. 그냥 제일 뒤쪽에서 계속 보면서 초조해하시고 그랬다는데 좀 그걸 듣고 나서 좀
색달랐죠. 그냥 아빠가 평소에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그렇게까지 저를 응원해 주시는지도 몰랐고. 해외에서만 너무 성적이 좋다 보니까 국내 대회에서 좀 성적이 좋고 싶다는 되게 간절함이 되게 많이 커져서 그 간절함이 이렇게 저를 결승까지 이렇게 오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회 우승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회 연속 우승이잖아요. 그냥 기세를 계속 끌고 가고 있다. 폼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자존심을 계속 지키고 있다. 약간 이런 거. 그때는 진짜 이렇게 바라만 보던 진짜 그런 아무것도 모르던 홍학 농민수가 게이머가 돼서 오늘 이렇게 그런 꿈에 그리던 이렇게 무대에 제가 오르게 되는데 감회가 진짜 새롭고 그 열기를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데 그때처럼 사람이 꼭 많이 와서 제가 게임하는 입장에서 한번 그 열기를 느껴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심정이 섞여 있을 것 같은데 기회이기도 하고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즐겁기도 하고 진짜 미묘할 것 같아요. 그때 지금 심정을 생각하면 돌아본다면 그냥 한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한 여름밤의 꿈 같은 그냥 그렇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생활들. 그냥 저는 좀 우승을 하고 나서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걸어 나가는 중이죠. 나는 이렇게 해봤다라는 뭔가 되게 뿌듯함, 당당함. 내가 그래도 프로게이머로서 이렇게 개인리그 우승을 해봤어라는 당당함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커리어에 이렇게 국내 리그 우승이 추가되면서 제가 되게 자부심이 되게 커질 것 같아요. 약간은 비슷한데 게이머를 시작하기 전에는 스타가 없어도 됐지만 제가 유일하게 안 질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놀이였고 그 전에는 게이머 지망을 하면서는 제가 너무 좋아서 미쳐버리는 정도의 저의 삶의 이유였고 지금은 이제 저랑 약간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스타가 없으면 제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것만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꿈을 계속 꿀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약간 이유 같은?